해수욕장 옆 캠핑장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됐습니다. 속초 지역 관광 볼거리 중 하나였던 대조용 드라마 세트장도 폐허가 됐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산림 피해도 컸지만 여러 관광지와 시설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 지역으로 놀러 오시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저희들을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관광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종합적인 관광객 유입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단체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 여행사들의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수학여행지로 동해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인바운드 여행사에 도지사님의 안심 서한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어서 계획대로 여행을 해달라는. 이와 함께 오늘 19일 서울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동해안 방문을 독려하는 대대적인 거리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다행히 동해안 관광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계의 관심과 지원 속에 동해안을 찾아 관광하는 게 피해 지역을 돕는 것이란 분위기가 널리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와가지고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가지고 다들 좋아하시가지고.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상춘객들의 발걸음은 더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이들의 방문을 이끌어 산불 피해를 시름하는 지역민들의 희망과 연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